요즘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뭐 양자 이론 이런 건데 최근에 또 그걸 보니까 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열자 열이 있는데 이 열의 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처음 들어본 얘기야. 열자 어디서? 근데 열자가 있대. 그래서 열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있대. 열극이 있다는 거야. 요걸 이제 딱 대전시키면 수만 온도 팍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논았잖아. 이제 끝났잖아. 열자를 딱 대전시켜가지고 수만 온도로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그냥 발전해서 그냥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 무제한으로 생산하고 이제 끝났잖아.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열자가 뭐냐고. 정체가 뭐야. 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야구를 할 때 1이닝을 하잖아. 그 1이닝이 하나의 자라고 치자. 치자. 그럼 열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양자론이라는 거지. 축구는 전후반 90분을 하고 배구는 5세트를 하고 실험은 한 판을 하고 권투는 라운드를 한다고. 야구는 이닝을 하는데 뭐 이닝이다 세트다 뭐 리그다 뭐 토너먼트다 잔뜩 있는데 야구의 베이스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이걸 하나의 자라고 치자. 여기서까지 갔다 오는 것을 하나의 입자라고 치자는 거지. 그게 열자라는 거지. 이건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그 양자론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아는 얘기는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물리학자들이 아 양자론은 나 이해가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1이닝을 이닝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축구라면 전후반 45분씩 있는데 45분을 하나의 원자 입자라고 치자. 여기 약속을 해버린다는 거지. 실제로 자연의 입자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상호작용. 예를 들면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돈다고. 그러면 인간들이 다 멀리서 관측을 해보면 이거 동그랗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눈에는 아 지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지구는 사실 여기 있어. 근데 이 인간들이 현미경으로 막 관찰하다가 어 지구가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다? 확률적으로 밖에 알 수 없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이제. 지구는 여기 있다가 어 점프해서 일어났다 막. 구름이라 그러지. 근데 지구가 여기 있어도 그 힘의 어떤 대칭으로 보면 요 태양이 지구가 여기 있으면 약간 여기 짜부러져. 그러니까 요 지점들을 요 태양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이렇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야구를 하는데 주자가 여기 있다고. 그러나 어디에 있던 상관없다는 거지.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분명히 주자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고. 그래서 뭐 양자 점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불확정성의 원리 이래가지고 막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니까 여기가 측정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서 이 비유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보통 이제 입자라고 하면 공간의 입자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의 입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입자의 형태가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입자라고 치면 굉장히 우리의 상상력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라는 것은 공간 속의 존재를 말하는데 사실은 시간 속의 존재를 우리가 존재라고 실제로 말을 많이 해. 예를 들면 이제 야구 너 오늘 몇 개 했니? 이닝을 이제 개라고 쳐버리는 거야. 오늘 5이닝밖에 못 던졌어 이렇게 안 하고 오늘 5개밖에 못 했어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뭐 낚시를 하든가 뭐 게임을 하든가 이걸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걸리는 하나의 게임을 하나의 개라고 낱개로 쳐서 존재라고 말해버리는 일이 실제로 많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신용이라든가 뭐 자본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화폐라는 것이 우리는 종이 돈을 화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떤 게임을 하나의 돈으로 치는 거지. 그래서 열자를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자를 치기로 과학자들이 합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우주의 원리가 사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상호작용의 원리. 우리는 뭔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100% 이놈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주변이 이놈을 용납해야 이놈이 있다는 거지. 실제 이 원자들도 이놈도 이 궤도가 있어. 이 궤도에 있다가 이 바깥 궤도로 여기서 열을 가하면 올라선다고. 근데 그것이 올라서는 게 이 주변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외부의 어떤 힘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빛이 그 공간을 진행한다든가 전자의 음전자가 양공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음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양공을 찾아간다. 양공은 그 음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포지션이라고. 이것도 하나의 입자라고 쳐버리자.
그런 입장 돼버린 거야. 과학자들이 양궁은 음전자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존재라고 치자. 그럼 존재가 돼버려. 그리고 이리 들어가는 상호작용 그 자체를 하나의 존재라고 치자. 그럼 그것도 또 존재가 돼버려.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끼리 합의하기에 달려있는 건데 실제로 이 우주의 원리가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한 이닝의 게임이다. 인생도 소년, 청년, 결혼 쯤 오면 이제 퇴직금 받아서 들어오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야. 한 인생 잘 살았네 그러고 이제 한 인생 났어 그러고. 데카르트 이거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거나 존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생각해보니까 루소가 또 한마디 했더라. 아, 이게 좋은 말이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양반 왜 자꾸 자연으로 가라 그랬어. 그 뭐 이건 자연주의자다. 이 양반은 그냥 자연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다 자연이었어. 그 당시는 도시가 없었다고. 그 당시는 전 인류가 자연에 살고 있었어. 근데 무슨 자연으로 가. 캠핑을 하란 말이야 뭐야. 그리고 노자 선생도 무위자연하고 자연에 맡기라. 그 당시는 이미 자연에 맡겨져 있었어. 홍수 나고 막 지진 나고 가뭄. 그 당시는 완벽하게 자연에 맡겨져 있었다고. 근데 어디서 또 자연으로 가라는 거야. 그 당시는 아침에 비 오면 비 쫄딱 맞고 자연에 지배되던 시대에 무슨 자연으로 자연에 뭐 맡기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100% 그때는 자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대였다고. 이 양반이 말하는 자연이란 결국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존재가 인식을 낳고 인식이 사유를 낳고 사유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삶을 낳는다. 이 모든 논리 전개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존재다. 왜 존재를 하느냐? 이 과학적 사고를 하려면 수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수학을 하려면 연역을 해야 되는데 연역을 하려면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전제는 보편적인 원리, 다시 말해서 지당한 말씀, 절대로 맞는 얘기, 의심할 수 없는 것,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은 뭐 입자설을 이야기해가지고 쪼갤 수도 없고 생성될 수도 없다. 근데 원래 쪼갤 수 없다는 얘기인데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은 이 탄생과 죽음은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파트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가만 보니까 종교에서 나왔어. 이 대전제는 완전해야 된다. 연역을 하는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신에 대한 개념도 따온 거라고. 신은 졸라 센 거야. 죽으면 안 돼. 예수 중량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은 태어나지도 말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 신은 좀 안 쳐줘. 걔도 태어나. 그리스 신은 뭐 누가 낳았다고 막 그러잖아. 그리스 신은 좀 비리비리한 신이고 하나님 뭐 정도 되면 하나님 누가 낳았지? 그런 불순한 질문 하면 안 돼. 귀사대기 맞아. 예수는 마리아가 낳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혼나. 그 처녀 잉태 그거는 보통 다른 거야.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신이고 그 신의 이미지를 따와서 입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입자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결국 이 수학적인 사고를 하고 연역을 하기 위해서 대전제로서 완전성을 만들었는데 그 개념은 결국 신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세계관은 굉장히 잘 전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은 굉장히 잘 전파가 돼가지고 다 결정론을 터졌다고 말해. 근데 생각하는 이야기 딱 들어보면 결정론적인 사고에 빠져있어. 논리를 전개한다거나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결정론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특히 진보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사고방식을 다 들어보면 이 보수는 뭐냐면 도박론적 사고방식이야. 보수들은 무조건 운이 좋으면 장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로또를 긁자. 그게 이제 보수들의 신앙이고 진보는 다 이 결정론적 사고방식이야. 마르크스 주장대로 어떤 법칙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결정론이 30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결정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다 결정했을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종교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때문에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잘 전파가 되고 그럼 양자론이 이제 등장한 지 한 100년 되었는데 아직 양자론적 세계관은 확산이 안 돼. 왜 확산이 안 됐냐면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자론은 뭔가 굉장히 황당해. 불완전해.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야구를 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게 한계다. 이렇게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뭐 아웃되버리면 어쩌려고. 그 투수가 딱 공을 던져서 아웃시켜버리면 걔들은 도루사 뭐 이래가지고 두루사 이래가지고 아웃돼 뭐냐고. 그건 불완전하잖아. 여기 한 바퀴 돌아와야지. 여기 가다가 막 아웃돼 버리고 중간에서 여기까지 못 오는 주자가 얼마 많냐고. 이거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지. 완전해야 된다는 어떤 관념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양자의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완전이란 단어 뜻을 바꿔버려도 되잖아. 이게 완전하지 않아서 불만이야? 그럼 완전이란 뜻을 바꿔. 이걸 완전이라고 치는 거야. 완전이란 단어의 뜻을 바꿔버리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물, 어떤 단단하고 깨지 않는 것, 그것을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라고. 근데 다이아몬드 불에 태우면 탄다고. 700도에서 다이아몬드 타버려. 집에서 불이 나버리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가 없어. 화재 보험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 워렌 버핏이 이야기도 그 황금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주식이라는 것은 꼬빼기 꼬빼기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건데 황금은 새끼를 안 친다고. 완전한 것은 다이아몬드다. 완전한 것은 황금이다. 이런 생각은 사물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근데 워렌 버핏은 이미 사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 이 뭔가 복제하고 따따블로 늘어나는 게 완전한 거지. 뭐 5% 10% 남겨먹는 거 이건 완전한 게 아니야. 100% 1000% 남겨먹어야 이제 완전한 거라고. 완전에 대한 우리의 이 감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양자론이 등장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직관과 어긋난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 사람이 과연 직관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는가. 원래 직관하면 동양이라고. 동양 그 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직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잖아. 이 직관적인 사고는 대칭적인 사고고 이런 사고가 오히려 직관적인 사고라는 거지. 노자가 뭐 유각강을 이긴다. 이것도 직관적인 사고고. 동양의 그 뭐 굉장히 많은데 음양, 상하, 남녀, 좌우, 전우, 고저, 장단 이런 그 짝짓기 사고 방식이 직관적인 사고다. 이 완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직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게시판에 쭉 적어놨는데 뭐 사물과 사건, 강과 유를 쭉 대립시켜놨는데 뭐 생물이 있으면 유전자가 있고 라디오가 있으면 방송국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기지국이 있고 항상 짝이 있어. 근데 내가 대부분 이제 사물과 사건을 짝지어놨어.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짝짓기를 하라 그러면 뭐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짝지으면 그냥 수평적으로 50도 50으로 짝짓기 쉽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50도 50이 아니야. 예를 들면 노동자와 사용자라고 치면 노동자는 좀 사물 포지션이 있고 사용자는 좀 사건 포지션이 있다고. 50도 50이 아니라는 거지. 좀 개와 고양이 이거 좀 50도 50이잖아. 개와 고양이, 소와 말, 닭과 쥐 이거는 좀 50도 50이고 내가 여기 이제 쭉 써놓은 거는 바둑과 정석, 뭐 건물과 설계도, 부상과 추상을 짝지어 놓은 건데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사물이라는 거지. 사건에서 사물이 나온다.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굉장히 이 창의력이 100배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 노자가 또 유각강을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유각강을 이기는구나. 그래서 두부하고 칼하고 싸우면 두부가 이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두부로 칼을 잘라야지 이런다고. 그 사물과 사물이 싸우면 반드시 강이 유를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유라는 것은 사건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갖춰야 된다. 그리고 양자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논쟁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을 논파하는 그런 공식이 있어. 보통 상대방은 무조건 강한 사물을 들이대. 나는 이제 사건으로 제압하는 거야. 칼럼에서 뭐 토론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식이 있다는 거지. 상대가 이제 일본말이 그래야 된다 그러면 아, 그래봤자 돈은 마사회가 버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빈정거리는 거라고. 코미디도 그런 공식이야. 개그맨들이 뭐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뭔가 사물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걸 제압해. 이런 이제 사건은 동일한 구조가 계속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가 소설을 관찰해봐도 그 뭐야 삼국지의 그 유비조조 캐릭터가 초한지의 유방하고 항우의 캐릭터에서 복제한 거라고. 그리고 그걸 이제 수호주에서는 흑선풍 이규하고 급시우 송강 그 계속 이미지를 복제하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중국에는 항상 그 뭔가 부드러운 꾀가 많은 사람하고 굉장히 성질급한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콤비가 있어. 이런 콤비가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지. 항우는 누구냐? 북경 사람이야. 유방은 누구냐? 상해 사람이야. 조금 까먹었는데 술을 취해가지고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북경 사람들은 그 수호지의 그 어떤 호골처럼 일단 방청소를 안 해. 지분하게나 친구를 좋아하고 그냥 막 모여서 와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 매너가 전혀 없어. 그래야 아, 저 사람 됐네. 아, 사람이 괜찮구만. 딱 인정을 받는 거야. 근데 상해 사람은 정반대야. 상해 사람은 일단 매너가 있고 넥타이 딱 있고 옷 패션 감각이 딱 센스가 있어. 그래서 중국인인데 옷을 좀 입었네. 아 상해 사람이구나. 중국인인데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 다니면 그 북경 사람이야. 아니 또 상해파하고 북경파가 북경파는 막 이러고 있고 난 항우야 그러고 있고 상해파는 나는 유방입니다 이러고 막 세련되게 막 행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중국에는 아직도 그런 캐릭터의 차이가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한번 머리 사람 머리 확 박히면 안 빠지는 거야.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그런 이 광과 유의 캐릭터 조합으로 만들어낸데 그 두 가지 성격을 한 사람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최고의 캐릭터 되는 거야.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데 여자 앞에서 가면 이렇게 된다. 그게 보통 만화 주인공들이 그래. 아, 내용이 그런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데 여자 앞에서는 갑자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만화 주인공 다 그래. 설까치부터 뭐 시작해서 베도벌은 안 그렇고 하여튼 마동탁은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캐릭터의 구조를 만들면 상대방이 이제 자기도 뺏겨먹으려고 그걸 만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 그런 캐릭터를 안 만들고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 끝까지 항보를 안 해. 항구가 사실 유방을 여러 번 이겼는데 유방이 끝까지 항보를 안 한 거야. 하루키가 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냐 가만 보니까 작가들이 그걸 뺏겨. 하루키 문화를 뺏기는 거야.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을 모방할 때는 그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캐릭터의 그 대칭 구조를 만들어야 인정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고 모든 예술 작품에 그런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고 보니까 인상주의 화가들도 그런 구조가 있어. 광과 유의 어떤 대립이 있는데 그 고흐의 그림 보면 굉장히 강렬하지만 또 굉장히 어떤 부드러운 곡선으로 돼 있어. 직선이 없어. 이제 만에는 빛으로 그런 대칭을 만들었고 세자는 그걸 만들으라고 이야기해 줬어. 그래서 한 사람이 피카소고 피카소한테 난 그 그림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해가지고 피카소가 아 열받아가지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서로 모순된 캐릭터를 두 사람으로 나누면 안 되고 한 사람 안에 다 집어넣어야 최고의 걸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완전성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는 항우처럼 힘이 세거나 단단하거나 강한 게 완전하다 이건데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그 좀 부드럽고 유방 뭐 좀 유비 좀 얍삽한 인간들을 완전하다고 생각했어. 그 상해 인간들이 완전한 사람이고 북경 아저씨 안 돼. 북경 아저씨는 호걸이고 막 술만 잘 먹고 막 친구 좋아 그러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래서 그 완전성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 힙합 소설을 피타고라스가 죽였다. 힙합 소설을 무리수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죽였다. 죽인 게 아니고 죽였다는 설이 있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물에 빠져 죽었을까? 피타고라스가 자기 제자를 보내서 저 새끼 물에 빠져 죽여 이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였다는 설이 있고 실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 힙합 소설가 피타고라스 싫어하는 짓을 많이 했어.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비밀을 다 까발게 버린 거야. 피타고라스 학파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타격을 입혔는데 피타고라스가 죽인 건 아니고 죽였다는 설이 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완전성에 대한 개념인데 피타고라스는 굉장히 이 완전성이라는 개념에 집착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이 피타고라스는 유리수는 완전하고 무리수는 불완전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리수도 불완전해. 분수로 나타내는 게 일단 10을 3으로 나누면 3.333 이 계속 되잖아. 계속 되는데 왜 유리수냐고 무리수지. 무리자 무리. 뭔가 무리잖아 무리. 아 이건 무리야. 이게 뭐냐면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몇 개 있냐면 다섯 개 있다고. 근데 보통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사이를 봐야 된다는 거지. 사이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근데 여기까지 끼워줘야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구조론을 처음 다섯 개로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 네 개인가? 아닌데 여섯 개인데 막 이래 돼가지고 이 사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지금 입자 힘 운동 양이 여기 다시 질이 된다고. 여기 양이 에너지가 투입되면 다시 질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또 뭐 이야기 돼. 이걸 별개로 해서 이걸 다시 이 밑으로 붙여야 되나? 여기 또 뭐 있는데?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10년을 고민했어. 마침내 아 이건 다섯 개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사이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다 버려. 그럼 이렇게 딱 해보면 열 개야 사이가. 두 사이에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 사이의 숫자하고 가락의 숫자가 똑같다는 거지. 이 눈금자는 아니잖아. 눈금자는 여기다 1, 2, 3, 4, 5 아 맞네. 눈금자도 다섯 개야. 이걸 빼야지. 이 사이의 숫자가 마디의 숫자와 같은 건데 우리는 이 마디만 보고 사이를 안 본다는 거지. 왜냐면 안 보이니까 안 보는 거야. 사이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는 거지. 구조론은 이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지. 완전한 게 사물을 보냐 사건을 보냐. 사건은 사이를 보고 사물은 마디를 보는 거라는 거지. 숫자를 세분한다는 것은 요거나 요게 숫자가 아니고 요 사이가 숫자다. 일단은 여기 뭐 하나 있다면 손가락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손가락과 요 사이가 1이라는 거지. 이렇게 연결된 라인이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라는 게 아니고 라인이 이리다. 이렇게 이 완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사이가 완전하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존재가 사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집이 있고 또 집이 있는데 요 사이에 길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집은 말이잖아. 그럼 집도 사실은 벽과 벽 사이라는 거지. 지붕과 바닥의 사이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게 다 사이인 거야. 사이가 아닌 건 없어. 마디도 알고 보면 사이다. 뉴턴적인 사고방식, 사물 중심의 사고방식도 사실은 그 사이를 아닌 마디, 사물이 아니고 이 사물도 사실 사이라는 거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물도 사이다. 이 책상도 아 이거는 사이가 아니잖아. 저 사람과 이 사람과의 사이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것도 사이야. 이게 왜 사이냐고 한참 생각하면 사이야. 지금 당장 설명하기 그런데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사이고 모든 게 다 사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사랑이라면 남자와 여자 사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는데 국가도 사이냐? 사이지. 요강도 사이냐? 사이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요강은 화장실하고 여기 사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작은 요강이 있어. 잘 찾아보면 요 안에 오줌보라는 요강이 있다고. 그 화장실에도 또 그런 뭔가 하나 있어. 그 사이에 또 요강이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알고 보면 사이고 이 카메라도 사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요 안에 카메라가 있어. 그리고 이 카메라를 컴퓨터에 저장하면 거기 또 하나의 카메라가 복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왜 사이냐? 그럼 우리 눈이란 카메라가 이미 있다는 거지. 그리고 눈도 사이라는 눈은 또 자연 이 자체가 하나의 카메라라는 거지. 사물이 빛을 반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카메라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면 사이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 야구 얘기도 이것도 배에서도 여기와 여기 사이라는 거지. 이건 말이잖아. 근데 이것도 사이고 요 사이에도 사이고.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사이다. 이 사이를 보는 눈을 얻으면 시야가 확 넓어져서 어떤 말싸움에도 이긴다. 왜냐면 상대방 틀림없이 마디를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일단 사이라고 이제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놓고 곰곰이 생각해서 맞춰내. 내가 글 쓸 때도 그런다고. 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보고 서는 게 아니고 서면서 생각하는 거야. 서면서 아 무조건 사이를 이제 찾는 거지. 막 앞에 어떤 존재로 아 이명박이 나쁜 놈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왜 나쁜 놈인지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명박이 나쁜 놈이다 생각하고 서는 게 아니고 일단 이명박이는 틀렸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틀렸지? 무조건 틀린 놈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농객들이 일베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걔는 틀렸어 이래놓고 걔들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 우리가 하면 표현의 자유고 걔들이 하면 감옥행이야. 예를 들면 성희롱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성희롱 하면 감옥행이야. 성희롱 해놓고 어? 나 표현의 자유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 구타도 표현의 자유라고. 이것도 나의 강력한 표현. 강도도 자유야. 이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일베가 무조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야. 내가 무조건 표현의 자유야. 이것도 이제 사건으로 봐야 되거든. 사건으로 보면 김기덕이 이제 여기 있다고. 그럼 1루, 2루, 3루가 있는 거야. 그럼 김기덕 여기서 아웃돼 버리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그럼 여기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여기서 또 뭐 상을 받고 여기서 외국에서 한 100억 벌면 다 막 만세 부르고 막 표현의 자유고 그러는 거지. 김기덕 돈을 막 벌면 표현의 자유고 거지 되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돈을 벌게 해줘야 돼. 그럼 이 양반이 대형 사고를 쳤다. 그럼 일단 이 양반이 했으니까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사건이라는 거지. 사건. 그러니까 변희재가 하면 무조건 넌 아웃이야 하고 막 죽이고 이 양반이 하면 설사 이 양반이 외사를 했다 해도 그것이 새로운 표현이지 하고 이제 옆에서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음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쾅 소음을 쳤다. 그러면 그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근데 진짜 고수를 하면 갑자기 옆에서 이거 맞춰가지고 막 이거 음악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우리 편이 하면 막 이게 옆에서 장단을 맞춰가지고 이게 예술이야. 그게 이제 사건이라는 거지. 그게 창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일베들은 그걸 할 줄 몰라. 일베들은 그런 걸 원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사건이 완성되면 표현의 자유고 하다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무조건 김기덕이 하면 표현의 자유인 게 김기덕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능력 없는 사람이 하면 외설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우리 편이 하면 외설이라도 우리 편이 도와서 그걸 예술로 만들어줘야 돼.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현재 진행 과정을 봐야지. 어떤 옛날에 어떤 미친놈 꽃, TV에서 나와 꽃을 막 흔든 거야. 그거는 사고 친 거라고. 그냥 개새끼야, 그거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옹호한다고. 왜냐면 나도 어떻게 이거 할지 모르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 우리 편의 어떤 발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옹호하는 거라고. 그 행동이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회사에서도 그래. 그냥 말단 직원이 하면 사고고, 사장님이 하면 뜻이, 깊은 뜻이. 양자론이 별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사건 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창의력이 100배로 커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고, 수학의 발달 역사를 보면, 마냥 논쟁하다가, 그걸 써서 뭔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 인정을 해버려요. 처음에는, 야, 그거 가짜야 하고 막 그러다가, 이걸 막 돈을 챙기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그 온갖 이상한 개념들로 어떤 허수. 그걸 그 금융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야. 새로운 금융 기법을 막 만들어서 허수가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허수로 돈을 버니까, 아이씨, 허수 있지. 그냥 돈을 버니까. 진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논쟁을 종식시켜버린다는 거지.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